인생의 역풍을 만나면 대개 사람들이 그 버거운 역풍 앞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? 힘들다고 입으로 그걸 부정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그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? 문제가 해결됩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아,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,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다시 반전의 인생으로 만드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역풍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. 기회를 못 잡아서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를 잡아서 결국 해낸 삼손처럼 우리도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붙들어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, 새로운 반전이 삼손처럼 시작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.